番組はクランのスポンサー提供のでお送りします。
오늘 그 라면을 만든 거는 최근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그 베지테리언 그러니까 육고기를 못 드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이렇게 차슈랑 뭐 이런 거 다 빼놓으라고 하시더라고. 그분한테 너무 국물이랑 면만 이렇게 떨렁 드린 것 같아서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이런 거 괜찮은 것 같다 해서 한번 만들게 됐는데 저는 아주 괜찮고 깔끔하게 잘 먹었고 너 잘 먹었니? 괜찮았습니다. 되게 만들기도 쉽고 편하고 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끔 이렇게 심심할 때 먹을 수 있게 준비만 해놨다가 심심할 때 이렇게 하나씩 만들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비벼 먹는 게 은근히 맛있네요.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향미유 제가 만들 때 저는 그냥 다진 마늘 넣었는데 다진 마늘 저처럼 바로 넣지 마시고 나중에 양파가 다 익으면 넣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다진 마늘보다 이렇게 슬라이스한 마늘 있죠? 마늘 슬라이스나 이런 거 넣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시중에서 판매가 되더라고요. 그 양파칩이 판매돼요. 양파칩 양파 이렇게 구워서 말린 게 판매를 하는데 그런 거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의 정답을 알려주고 싶 그러니까 정답을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 외적으로도 얼마든지 도전해 보시고 제가 했던 거를 약간 그냥 이렇게 만들었더라 이런 걸만 가지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걸 넣어 가지고 더 맛있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
제가 조금 스퍼트를 내보겠습니다. 지금 시즌 1을 라면 영상 10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시즌 1을 빨리 끝내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돌아가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스퍼트를 내서 좀 최대한 빠르게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금일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대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